네. 여러분들 경기 잘 보고 오셨죠? 류현진 선수 잘 던졌고. 일단은 이창섭 기자가 딱그 예언을 했대요. 6이닝 1피 홈런 1실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정확히 좀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오늘 볼넷은 없었고 사피안타 1피 홈런 1실점이었고 삼진 8개 잡았죠. 그리고 1회 내야안타 내야안타 허용한 이후로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2루타 맞을 때까지 연속 범타. 그때 진짜 완전 깔끔했고. 그리고 일단은 오늘 다저스가 개막전에서만 홈런을 8개 쳤어요. 지금 방송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요. 메이저리그 역대 개막전 역사상 신기록이에요. 다저스 프랜차이즈 신기록을 넘어서 가지고 역대 신기록이고요. 개막전에서만 홈런을 8개를 쳤는데, 근데 지금 그래, 다저스가 작년에도 내셔널리그 팀 홈런 1위였어요. 근데 올해 지금 우려되는 요소는요, 저러다가 또 저런 홈런으로만 너무 점수에 의존하는 팀은 또 식을 때 너무 확식거든요. 계속 올해 다저스는 올해도 저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은 의심치가 않는데, 문제는 포스트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도 아마 다저스 경기 중계를 하게 되면 다저스 응원팀으로 정한 이상 그냥 정규 시즌 때 그냥 선수들 근황 뭐 이런 얘기는 좀 하다가 뭐 홈런 치면 저 선수 또 쳤네 짝짝짝 이러다가 이제 포스트 시즌 가면 과연 이 선수들이 포스트 시즌 때 어떻게 해줄까 또 이런 걱정하고 가을만 되면 암 걸리고 약간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제2 예언은 오늘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예측 꽤 하거든요. 다만 지금 제가 예측을 못 맞추는 것 중에 하나야.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면요. 그래, 이제 올해는 우승 좀 하자. 월드 시리즈만 예측이 좀안 맞고 있어요.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맞추고 있는데. 제 최근 몇 년의 예측이 그래요. 제 메이저리그 판도 예측이. 일단은 서부지구 우승은 할 거예요. 서부지구 우승은 할것 같은데, 솔직히 저 전력으로 지구 우승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저 정도의 전력으로. 정말 정규 시즌용으로는 최강의 전력인 것 같아요, 다저스는. 그래서 정그 뭐냐 아 텍사스 레인저스처럼 리그 우승 두번 하고 끝날 것 같다고? 아니요, 거기하고 좀 달라요. 텍사스 레인저스는 그런 주축 멤버들이 그 이후에 뚝 사라졌잖아요. 뭐냐 뭐 조시 해밀턴 완전히 몰락하고, 프린스 필더 목 디스크 때문에 은퇴하고, 그게 뭐야? 그리고 벨트라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했죠. 그러고 투수도 완전 폭망했고. 근데 다저스는 그 정도까진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저스 지금 2013년부터 계속 지구 우승하고 있는데 뭐냐 일단은 적어도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는 망하진 않고 있잖아. 응. 그거하고의 좀 차이가 있지.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짝수에마다 우승하더니 언젠가부터 지금 사라졌죠. 뭐 그렇구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2016년부터 감독 맡았죠. 2016년부터 감독 맡았는데
감독 맡은 해부터 처음 3년 동안 서부지구 우승 3번에 리그 챔피언 2번을 했어요. 솔직히 감독 오자마자 치고는 엄청난 성과죠. 당연히 계약 연장에 해줘야 될 성적이고. 응? 리그 챔피언 2번을 했는데. 하여간 근데 이제 로버츠 감독이 애초에 감독 경력이 완전 초짜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독 경력에선 초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규 시즌 성과는 굉장히 잘 내고 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의 성과는 어느 정도의 좀그좀더 경험이 좀 쌓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로버츠 감독이 약간 그런 감독 올해가 4년차인데 4년차 감독 치고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스 코라 감독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성적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코라 감독도 올해 한번 얼마나 하는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작년 성적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코라는 솔직히 그래. 로버츠도 아직 좀 전반적으로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평가하기엔 좀 아직 이른 거죠. 매팅리 봐봐요. 매팅리도 말린스 가서는 계속 하위권이잖아. 그런 거예요. 매팅리도 매팅리는 제가 보기에는 그 조토레 감독이 남겨놓았던 그 전력을 이어받아서 그 갔기 때문에 계속 포스트 시즌을 갔던 거지. 제가 보기엔 그런 거 같아요. 매팅리는. 애가 그랬고 어쨌든 오늘 류현진 선수가 좀잘 던졌던 게잘 던졌어요. 그 오늘 다저스가 홈런을 8개를 쳐서 사실상 그냥 경기 후반에 그냥 좀 재미가 없어져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나갔는데 그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지고 있을 때 가장 잘 던지고 있을 그 타이밍에 오늘 최고 시청자 피크 찍었죠. 뭐 그거는 류현진 선수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그때는 정말 잘 던졌던 게 승부처에서 정말 잘 던진 거예요. 그 류현진 선수가 갑자기 이제 그 안타 맞고 홈런 맞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오늘 승부처였던 거 같거든요. 오늘 그 승부처였는데 류현진 선수가 1실점을 막았던 거는 그건 잘한 거예요. 6회가 승부처였던 그 5회, 6회 그쯤이 승부처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다저스는 그 다저스가 오늘 그더 치고 나가야 될때잘 치고 나갔고 류현진 선수는 홈런 한방 먹었을 때 거기서 딱 끊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한 4회에서 6회까지 잭 그레인키 딱 끌어내려버리고 류현진 선수가 그 추격을 이제 꺾어버렸을 때 물론 오늘 경기 막판에 나온 브룩 스튜어트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근데 솔직히 스튜어트는 제가 다저스에서 몇년 동안 봤거든요? 근데 스튜어트는 진짜 제가 경기 끝날 때쯤에도 9회에 계속 그 얘기 했는데 스튜어트는 이대로 가면 지금 마이너리그 옵션은 쓸 대로 다 썼고 그러다 이제 연봉 조정 자격 갖추게 되면요 다저스 입장에서 딱히 재계약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냥 논텐터 방출시켜도 뭐라 할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게 그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듯 싶다가 그 풀타임 3년 채우고 서비스 타임 3년 채우고 연봉 조정 신청 자격 갖추고 근데 그 뭐냐 자기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해서 논텐터 방출되고 그러고 사라진 선수들 많아요. 논텐터 방출되면 끝나요. 그러다 마이너리그 전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해외리그 가겠죠.
KBO 리그 오겠지. 그리고 KBO 리그에서도 자리 못 잡아요? 방출. 제가 냉정하게 평가할까요? 브룩 스튜어트 지금 몸값이면요. 충분히 KBO 리그 팀이 계약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아마 연봉 조정 자격 갖추면 100만 달러 못 넘길 거예요. KBO 리그 홀드왕. 근데 KBO 리그가 과연 외국인 투수를 그 구원 투수로 쓰려고 영입을 할까요? 왜냐면 외국인 타자까지 로스터가 있어요. 한 경기에 두 명밖에 못 써요. 그렇게 되면요. 그 외국인 선수 선발 투수 나오고 외국인 타자가 출전한 날에요? 그러면 외국인 그 외국인 마 뭐냐 마무리 투수 못 써요. 그 뭐냐 몇팀 있었잖아요. 외국인 구원투수 KBO 리그에서 썼던 팀몇팀 있죠? 그 하나이글스에서 그댄 뭐냐 바티스타 있었고 뭐냐 타이거즈에서 그 앤서니 르루 선발 쓰다가 이제 구원으로 돌렸다가 아싸리 그냥 하이로 어센시오로 바꿨더니 그 외국인 선수 선발 나오는 날에 그 외국인 타자 브래필 뭐냐 어센시오 나올 거 생각하고 벤치에 앉아 있었잖아. 그런 거예요. 한명못 쓰는 거예요. 안 쓰지. 선발로 쓴다면 모를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KBO 리그에서 정말 선발이 없어서 그렇게 스튜어트한테 선발 경험이라고 또 있었던 그 스튜어트 계약 시도는 할 거예요. 근데 그래, 몸값은 맞출 수 있을 거야. 몸값은 100만 달러 안 돼. 맞출 수 있어. 근데 봤잖아요. 스튜어트 아까 해설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봤잖아요. 타순 한 바퀴 돌면 흔들리는 거. 그러면요, KBO 리그 팀에서도 생각이 있지. 한 바퀴밖에 못 돌면 선발 계약 안 하죠. 브룩 스튜어트 앞으로 선수 인생 좀 험난할 것 같네요. 지금 오늘처럼 앞으로도 오늘처럼 던지면 반등을 못 보이면요, 제가 보기에는 올 시즌 끝나고 논텐더 풀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류현진 선수의 오늘 활약이 조금 가려져서 그렇지 뭐냐 류현진 선수가 승부처에서 잘 던져줬기 때문에 승기를 잡고 그리고 다저스가 그 경기 후반에 점수를 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차만 보면 이거 류현진 선수가 좀 느슨느슨하게 던졌어도 이겼겠네?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류현진 선수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나름 타이트했어요. 한 뭐냐 그 7대 0 벌릴 정도까지만 해도 오늘 이기겠네? 까진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한 점수차가 한뭐 거의 뭐 10점 차 정도까지 뭐 벌어질 정도로 생각을 못했지. 한그그 선에서 끝나겠지 했는데 더 벌어질 수 있었던 거는 오늘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류현진 선수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그 페드로 바에스 필승조가 못 풀고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타이트하게 던져줄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레이그 킴브렐 지금요? 잠깐만요. 지금 검색 좀 해볼게요. 팀 찾았나? 킴브렐? 킴브렐 아직 뭐냐? 3월 중순까지 계약을 못했고요. 6월 중순에 그 신인 드래프트 이후 트레이드 시장 활성화 시점에서 그때 다시 계약 시도할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다 그리 됐니? 아니,
킴버렐이요. 그 역대 최연소 300 세이브예요. 마리아노 리베라의 기록을 깼어요. 마리아노 리베라가 만 29세 시즌까지 186세이브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킴브렐이 아직 만 29세 때까지 통산 300세이브를 채웠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킴브렐이 포스트 시즌 때 못했거든. 그래서 계약 그 6년 1억 달러 수준을 원하는데 포스트 시즌에 삽질하는데 어떻게 6년 동안 1억 달러를 줘요? 예전에 그 호세 발베르데라는 마무리 투수가 있었어요. 정규 시즌에서 한 47세이브인가 했어. 근데 세이브 상황일 때는 극강이었는데 세이브 상황이 아닐 때 5점대 찍었던 투수예요. 누가 계약하겠냐고. 그 이후 사라졌어요. 하여간 뭐 그랬던 게 있고, 제가 그 브룩 스튜어트 얘기를 그렇게까지 제가 꺼냈던 이유는 류현진 선발 경기 할 때마다 브룩 스튜어트 그팀 동료 그때 뭐 한때 선발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고 그런 선수였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패전 처리, 거의 패전 처리 역할이에요. 지금 나온 거 보면요. 브룩 스튜어트 완전히 그 거의 8회 점수 완전 벌어졌을 때 나온 거 그거 패전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 승격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게 이것도 엄청나게 힘들지만 메이저리그 신분을 지키는 거는 거기서 더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치고 올라오는 유망주들은 있고 또 베테랑 선수들끼리도 그 경쟁 속에서 자기 포지션 사수해야 되거든요. 힘든 거예요. 뭐 저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오늘의 메인은 류현진 선수였으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보기에는 류현진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 6이닝까지만 던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은 좀 힘들 걸로 보이기는 해요. 오늘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은 제가 보기에는 타자 중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무실점으로 한 이닝 정도를 더 던졌으면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이 될 수도 있었을 건데. 하임, 근데 시범 경기보다 한열몇개 정도 더공 던졌거든요? 근데 그거 치고는 오는 잘했어요. 투구수 되게 자연스럽게 한 번에 확 늘어나지 않고, 오늘 한80몇개 수준 던졌고, 뭐, 그리고 다음 등판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니까, 그 경기가 더 중요했으니까. 또, 그 경기에서 또잘 던지면 되고요. 그리고 뭐, 투구수, 요즘 선발투수 트렌드 100구 잘안 넘겨요.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 나름 임팩트 있게 던졌다는 건 잘했다고 봐야죠. 시즌 초반에는. 투구수야 뭐, 좀 던지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리고 또, 류현진 선수가 어깨 수술했던 이력도 있는 만큼, 좀, 관리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관리 차원에서는 오늘 6회까지 던지고 내린 거는 잘했다고 봐요. 근데 범가노도 예전에 범가노가 아니지 않나요? 약간 지금 범가노가 약간 그레인키처럼 약간 그런 꼴된것 같은데 오토바이 갈비뼈 그 사고 난 이후로. 그 뭐냐 자 자기 본인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뭐 사고 난 이후로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자기 팔자지.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많이 떨어졌어요. 번갈아는. 하여간 뭐 그렇다고 보고요. 어쨌든 유현진 선수 오늘 수고 많았고 네. 수고 많았고,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그 선발 등판 경기에서도 좀
이제 좋은 결과 보여주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자, 오늘 제가 오늘 방송을 한 8시간 가까이 했어요. 오늘 8시간 가까이 방송했는데 오늘 방송 보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자, 오늘 불금 보내시고 자, 즐거운 주말 맞이하기를 바랄게요. 저는 이제 분석 기사 좀 쓰고 밥좀 먹고 그리고 오늘 쉴게요.